네, 어떤 종목부터 우리 분석해 볼까요? 네, FC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엔터. 좀 민감하신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네. 지금 요즘에는 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오시는데 네. 뻔하죠. 지금 이게 장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래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다 너무 세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심지어 동남아시아 주가 아니면 남유럽의 옛날 돼지라고 불렀던 스페인, 프랑스 이런 데 있죠. 그 증시마저도 좋고 중국도 지금 바닥을 찍고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디커플링 현상이 너무 전세 증시가 무너지는 건 아니란 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외감을 그걸 설명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전 세계 증시가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그냥 남의 집 얘기죠. 그렇죠. 뭐. 그 위안일 뿐이지 그 세계에 뭐 주식을 분산해 놓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우리나라 주식을 지금 다 비중을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다 빠지면 만약에 무슨 정말 금융위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식 자산을 무슨 완전 다 비중을 줄이거나 이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버티기가 지금 힘드셔가지고 지금 짜증이 나실 거예요. 네. 일단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지금 오늘 하이브 제외하고 그렇죠? 다 조정이에요. 지금 네, 하이브는 네. 거의 끝까지 강보합을 지키려고 했었고 지금 거의 약보합이에요. 그냥 보합이에요, 지금. 너무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시총 2조 경쟁하는 애들이 조금 조정인 거예요. SM이 지금 7%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네. JYP도 4% 가까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YG도 3.42%. 이게 뭐 큰 지금 대세의 타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다 보시면 전부 다 살아있어요. 월봉이 전부 살아있고 지금 조정은 밑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이 엔터테인먼트 주들 맞아서 맞아 5% 6% 빠지니까 약간 겁이 덜컥 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저런 지금 대형 엔터테인먼트 사들이 빠지니까 FNC 엔터 같은 이 작은 기업은 18%라는 맞아요.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일본 방송사 NTV랑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는 게 있더라고요. Who is Princess? 공주는 누구냐? 이걸 공주를 찾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10월 3일부터 하고 있는데 NTV랑 OTT 플랫폼으로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15명의 여자 연습생 중에 살아남은 5명을 데뷔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 3, 4 중에 일본에 관련이 가장 깊은 회사가 JYP잖아요. 왜냐하면 니쥬라는 그룹이 원래 처음에 출발부터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을 시켜서 박진영 사장님이 일본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냥 타겟으로 만든 그룹이에요. 자체적으로. 네.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다 이렇게 섞여 그쵸. 있잖아요. 네. 니쥬는 완전 일본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JYP가 니쥬라는 그 일본의 강한 그룹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가장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금 구조예요. FNC 엔터도 자회사 FNC 재팬을 통해서 아까 그 오디션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JYP가 지금 4% 오늘은 빠지지만 시세가 이미 박스권을 돌파해서 신고가로 가고 있는 새로운 흐름이기 때문에 FNC 엔터도 제가 보기에는 이 과도한 부분이 덩치의 차이라고 보여지고 대세는 깨지 않는다. 그래서 버티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물론 이게 적자고 FNC가 그렇긴 해요. 시가총액이 1480억 원짜리예요. 지금 이 SM이나 JYP는 2조를 향해 가고 있어요. 1조 7천억, 8천억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덩치가 20분의 1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 떨어지는 폭 자체도 다르죠. 근데 떨어지는 폭 자체가 달라서 지금 오늘은 힘들지만 결국 엔터테인먼트사가 전부 다 박살이 나거나 지금 시세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가를 주식을 다 빼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FNC 엔터도 결국 버텨라 이 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Who is Princess? 이 프로그램 인기가 좀 있나 봐요? 아니요. 저는 사실 이걸 못 봤어요. 보지 못하고 저는 이건 사실 기사에서만 찾아낸 거예요. 저도. 하여튼 뭐. 늘 그렇지만 예쁜 네. 멤버들이 각자의 포즈를 잡고 아 보셨나요? 네, 그 사진을 있더라고요. 아, 네. 그건 봤는데 일단 뭐 요즘 워낙 대세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니까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엔터 산업 전체에 어떤 큰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조금 작은 기업이다 보니 많이 휘청인다. 그래서 좀 버틸만 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손절이나 뭐 목표는 어떻게? 네, 손절가는 7,900원. 네.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짧아요, 거라고. 그냥. 네, 예. 네. 자, 두 번째 와이라너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호전실업이라는 기업 좀 소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어제 오늘 어제 엊그제 이렇게 좀 그래도 급등불이 있었는데 오늘 많이 빠졌네요.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이것도 지금 OEM, ODM이 이 정도로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게 과도하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정확한 지금 이유는 자 아까 전에 지금 제가 모바일에서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쳐봤는데 새로운 뉴스 있는지 볼게요. 특별히 뭐가 없는데요. 특별히 없는데 아직 네. 없는데 왜냐면 있으면 빠른 사람들이 단독으로 붙여가지고 기사가 나와요. 빠른 기자님들이 쓰세요. 네. 근데 지금 별다른 게 없어요. 없다. 일단 네. 없으면은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다 OEM, ODM 의류 OEM, ODM을 보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의류 OEM, ODM 특히 큰 기업들이 만약 다 같이 무너지고 그래요. 있고 차트가 다 박살이 난다면 네. 그거는 전체의 문제예요. 전체의 문제. 그럼 일단 우리 의류회사들은 잘 가고 있는지 볼게요. FNF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장주잖아요. 대장주죠. 네. 자, 오늘 이것도 4% 조정받지만 네. 100만 원 가까이 근접해서 그 10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의 저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시세가 무너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의류주의 최종 의류 만드는 회사는 강하다. 그리고 나머지 OEM, ODM 기업 보죠. 한세실업 같은 거. 예, 다 보죠. 영업무역. 네. 영업무역은 특히 뭐, 그쵸. 노스페이스나 VF 네. 코퍼레이션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한세실업. 한세실업도 지금 월봉에서 지금 밑에 이격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뭐 상승 N자니 쌍바닥이니 이런 거 만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저기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있죠.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주가가 지금 좋고요. 오늘 아디다스의 OEM, ODM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태평양 물산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좀 작은 기업이긴 한데 태평양 물산 그리고 뭐 비상장사에는 세아상협 같은 것도 있어요. 다 그런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 OEM, ODM을 이끄는 기업들인데 다들 시세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호전실업이 유달리 지금 24%를 네. 빠져서 지금 손절가를 1,500원을 일단 설정했는데 지금 깨졌거든요, 일단. 근데 이 손절가는 종가예요, 종가. 종가에 그 이게 만약 1,500원이 깨지면 시간 외에서 던질 수가 있어요. 시간 외에서. 그러면 이제 이 호전실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루루레몬을 새로 잡았다는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호전실업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아직 루루레몬을 올려놓진 않았더라고요. 얘네도 영업무역이랑 아주 유사하게 보셔야 돼요. 얘네의 주력 그 납품처가 VF 코퍼레이션이랑 언더아머 그리고 똑같이 노스페이스예요. 네. 그리고 루루레몬을 최근에 잡았기 때문에 루루레몬은 계절성이 없거든요. 그냥 홈트도 할 수 있으니까 겨울에도 레깅스 입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겨울옷 쪽으로 저기 좀 쏠려 있는 게 좀 그 완화가 됐어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 나와요. 다 뭐 겨울 스키장, 아이스 하키 막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하이킹하는 모습들. 근데 여기에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루루레몬을 안 넣어놨더라고요. 아직 얼마 전에 맡아서 그런지 아직 안 넣어놨고요. 일단은 안 넣어놨는데 루루레몬을 맡았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좋은 거고. 그리고 언더아머랑 쳐보면 다 좋아요. 지금 이건 미국에 상장되어 있죠. 언더아머랑 VF 코퍼레이션이 아까 주력 회사잖아요. 주력 납품처. 자, VF 코퍼레이션도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고 언더아머도 지금 리오프닝 수혜주로 해서 지금 떠오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괜찮거든요. 제가 특이한 뉴스를 지금 발견 못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언더아머 VF 코퍼레이션 납품하는 업체 좋고 루루레몬을 새로 맡았는데 루루레몬 주가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냥 한번 나온 김에 볼까요? 루루레몬은 정말 이건 말도 1년에 성장률이 연평균 37%를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47달러짜리가 478달러가 됐어요. 10배가 올랐어요. 17년도에서 지금 5년 사이에 10배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를 잡았다는 거는 또 새로운 모멘텀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영업무역, 태평양물산, 한승 엔터프라이즈, 뭐 의류, 자파 쪽으로 다 OEM, ODM 주가가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게 없다면은
이 하락은 지금 단기적으로 과도하다. 그래서 일단 버텨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이번 달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20개월 선만 종가로 지키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11월 달에 마지막 가격만 여기 위에 올려놓고 끝나면 이 시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좀 더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소장님이 뭐 지금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뭐 그냥 과락 정도로 네, 이해하시고 지금 매수의 포인트로 좀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두 종목은 일단 버티는 종목으로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인트로메딕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네, 일단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이게 적극적인 매수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 전부 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락이 과도한 종목에서 버티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버틴다는 게 네. 적극적인 뭐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거랑은 결이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거는 감안하시고 지금 보셔야 돼요. 저의 그 말투나 너무 그 억양이나 이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게 너무 강하게 말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게 확신의 오류라고 예, 그거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억양을 조절할 자신은 없기 네. 때문이에요. 자, 시간이 한 1, 2분 남았어요. 시간이 없어요. 인트로메딕. 네, 그래서 네. 무상 감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안 좋냐면 자 무상 증자 좋아하시죠. 무상 증자는 뭐냐면 내가 돈을 안 냈는데 한 푼도 안 냈는데 주식을 공짜로 준대요. 그거 좋잖아요. 돈이 남아서 무상 증자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무상 감자는 뭘까? 무상이 붙어서 좋은 것 같죠? 근데 오히려 감자를 한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돼요. 보상금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보상금을 한 푼도 안 주고 줄이야. 내 자산을 감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왜 없앨까? 일을 왜 할까 도대체? 이거예요.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렇죠. 그 적자를 없애버리려고 그냥 자본금을 깎아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이 들어가서 다 좋다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좋아요. 무상증자까지 좋아요. 근데 거기서 안 좋은 거 뭐죠? 무상감자. 그러니까 급식에서 나오는 무상감자 먹는 건 좋아요. 근데 이 감자는 안 좋아요. 같이 말라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적자가 지속되는 거를 감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깎아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회사만 좋은 겁니다. 회사. 회사만 좋은 거예요. 회사는 왜 좋냐? 적자가 지속되는 거를 무상감자를 통해서 적자를 지울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에서. 네. 근데 적자를 지우는데 누가 희생을 당했죠? 주주분들이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주주분들의 희생으로 피와 살이 깎이면서 이 재무제표의 빨간색 칠을 지워준 거예요. 도의적으로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상감자를 탄 거는 좋아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뭐 아까 호전 실험이나 이런 거는 급락해도 버티라는 게 뭐 그렇죠. 무상 감자를 해서 급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무상 감자를 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감자는 드시면 안 된다. 네, 좋아요. 네, 그런 얘기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뭐 현재가로 가도 되겠죠? 네, 지금 이게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네. 지금 계속 하한가에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든 좀 시도를 해보시길. 시간 내든 뭐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